안녕하십니까, 도깨비입니다. 오늘 활좀 쏘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어보우 롱보우 한번 쏘고 가려고요. 지금 제 표적 보시죠. 50m 됩니다. 저기까지 우리나라 업체인 인터네이처의 바이퍼 롱보우로 한 9발 되나? 이 정도 쏴볼 거예요. 그냥 제 유튜브 채널에 기록 남기기 위한 영상으로 찍는 겁니다. 솔직히 지금 제 실력 50m면은 저 다다미에 맞기만 하면 돼요. 맞았습니다. 맞았는데요. 계속 저기 이제 표적지 붙은 거보다 좀 밑에 맞네요. 밑에. 지금 딱 가운데 줄쯤으로 표적지가 보이죠? 위아래로 이제 다다미 파란 부분이 노출되어 있는데, 거기서 아래쪽, 조금 이제 조준점 올린다고 올렸는데, 계속 밑에 맞네요. 더 올려야 되나? 얼마나 올려야 되지? 지금 요거는 68인치 길이에 40파운드짜리 활이고요. 제가 이게 32 아니면 총만 부러진 걸 재생해서 31인치 정도? 아니다, 평균 잡아 31.5인치 정도 되는 화살입니다. 나몫이. 그리고 지금 제가 앵커 포인트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요. 조금 더 뒤에. 이 정도면 한 1인치? 그러면 한 27.56에서 28 살짝 넘어가거나 제 팔이 아마 딱 28인치는 안 나올 겁니다. 이번엔 더 위로 맞았네요. 훨씬 위로 맞았네요. 잘못했으면 다다미를 넘어갈 뻔했어요. 지금까지 세발 쐈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토탈 9발. 또 밑에. 아, 지금 조준점이 이만큼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래서 그 사이가 안 들어가 주네요. 표적지 높이에서 안 들어가 주네요. 지금 상하가 계속 오차가 나요. 어우, 결국 넘어갔습니다. 아, 다다미 넘었어요. 다다미가 진짜 이제 바퀴 맞은 것 같아요.
앞으로 세 발. 세 발은 표적지보다 아래 맞고, 한 발은 위로 맞고, 두 발은 넘어가고, 아예 한 발은 넘어가고, 한 발은 밑으로 쳐지고. 또 아래로 쳐졌네요. 또 밑으로 지나갔습니다. 아, 몸에 힘이 빠졌나? 이거 쏘기 전까지는 컴파운드 열심히 샀거든요. 마지막 한 발. 맞지? 마지막 한 발. 마지막 발까지 다 밑으로 지나갔습니다. 보러 갈까요? 아이고. 아, 피 같은 드링크. 바이나 흘렸어. 자, 표적을 보러 가죠. 이때까지 여기 달려 있었어요. 참 좋습니다. 구름도 겨우 이마밖에 안 보여. 저쪽은 지금 바다고요. 아홉 발 쏴서 다다미의 네 방. 역시 바퀴 맞았네. 나머진 뒤로 날아가고. 하나, 둘, 셋, 네 개. 아래로 빠진 건네 개. 위로 빠진 거는 하나. 이래 되네요. 아이가 50m에서 내 실력으로 진짜 이거 맞추면 된 거라니까 일단.